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입니다. 2022년 7월 29일 적어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동해상과 동해안, 제주 해상에는 해무로 인하여 1000피트 미만의 매우 낮은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고, 시정은 강원 산지에서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1km 미만의 시정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남해상과 전남 내륙 중심으로 20노트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 남해안, 동해안, 동해상에 해무로 인하여 시정이 짧은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에도 동풍에 의한 영향으로 낮은 구름의 영향을 받아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착빙은 만 피트 미만의 고도에서 예상되지 않으며, 난류는 2000피트 내외의 고도에서 남부지방과 남해상 중심으로 보통 난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오후에 경기 북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권 내륙, 전북 북부 내륙, 부산 서부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 소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으니 실시간 레이더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동해상 해무의 유입으로 해안과 강원 산지에 운 적어도 1000피트 내외로 낮겠고, 오전까지는 경상 서부 내륙에 3000피트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의 위험 기상은 강풍입니다. 서해상, 남해상, 전남과 경남 내륙에 평균 풍속 15노트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 밤부터는 남해상 중심으로 거스트 30노트까지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29일 적어도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